아직 안 되겠군.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시간이 더 이전력이 더 있어야 해. 기억력이 또 몇 살? 너무 멋져. 내가 나한테 반하겠어? 폐하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제 떠난 신세가 되었다. 악의 주둥이가 뼈를 갉아댄다. 나를 잡았던 이 저주에 소리는 리스트라운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를 깊은 곳으로 내려가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아직 안 되겠군. 아직 안 되게. 이나 파놓지 그래. 더 기다려.
않는데 저기 꺼져라 꺼져. 에이, 내가 보여드릴게요. 물러나라. 아직 안 되겠군. 이전력을 더 있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해. 고맙네. 근데 왜 날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겐가? 살아 있었군요. 운이 좋았네. 레아에게 모셔다 드리러 왔어. 별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네. 트리스트럼으로 오게나. 난 레아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데커드 케인을 구해냈다. 해골왕이 돌아와 트리스트럼을 다시 한번 어둠에 물들이고 있다. 그놈만 없애면 떨어진 별에 닿을 수 있겠지.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저주받은 마을 트리스트럼 근처에 정착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험가들이 옛 대성당에 묻힌 보화를 찾으러 왔다. 벌이가 쏠쏠했기에 이들에게 이 마을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 시인이 잡아먹히다니. 보시다시피 끔찍할 정도. 아저씨, 살아계셨군요. 다 너와 여기 네 친구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구해오려고 허리가 휘일 정도로 일했다. 해골 왕은 한때 존경받던 군주 레오릭이었네. 디아블로의 악에 물들어 미쳐버렸지. 레오릭은 두 아들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잃은 끝에 결국 무릎을 꿇었지. 이제 다시금 이 땅을 타락시키려고 부활한 듯 싶네. 레오릭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난 떨어진 별을 찾아 여기에 왔고 해골왕은 내 길을 막는 걸림돌일 뿐이에요. 해골왕을 물리칠 열쇠는 그의 왕관이네. 대장장이 히드리그를 찾게 왕관이 있는 곳을 알려줄 걸세. 레아야. 하늘의 징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다. 네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겠다는 말이냐? 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트리스트롬을 이겨냈잖아요. 하지만 그를 봐라. 자카룸 고수에서도 별이 떨어지리라 경고하잖니. 호라드림 두루마리는 망자의 부활과 거짓의 군주에 대해 예언했지. 종말의 예언은 만물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한단 말이다.
자자. 물건 하나하나가 내게는 아주 귀하오만 당신에게라면 한두 개쯤은 팔 수도 있어. 데카드 케인은 레오릭의 왕관을 찾는데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뭐? 고맙소. 따라오시오. 이리 오게. 자네가 꼭 봐야 할 자신이 모두를 구원할 영웅이라도 되는 줄 아시오. 어! 아주 재밌는 주제라고. 마을 밖으로 나가다니 참 용감해. 저 바깥엔 별 위험한 게 다 돌아다닌다던데. 걸어다니는 시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당신 말이 맞겠죠. 아이고, 끔찍해라. 난 쥐나 뱀 정도로 얘기한 건데. 아, 저 데커드 케인이란 친구 참 마음에 들어. 나랑 이렇게 비슷한 사람은 드문데 말이지. 별로 닮아 보이지는 않아요. 아, 뭐 우리 둘 다 젊은 시절에 자카롬 여사제랑 흥미로운 경험을 했거든. 뭐 알겠지만 세상에 보석처럼 완벽한 건 별로 없어. 아, 죄송하지만 워담으로는 배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은 대장님의 명령으로 잠겼습니다.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되게. 빌라, 내 사랑, 용서해 줘. 아, 여보, 도와줘요. 죽여준 게 자빌. 당신이 아니었다면 참아 못했을 것이오. 큰 빚을 졌소. 난 히드리그 에이먼이라 하오. 도와줘요. 레오릭의 왕관을 찾아야 해. 왕관은 레오릭 왕의 서기관이셨던 할아버지와 함께 묻혔다오. 할아버지의 무덤은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에 있어.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
시간이 없군. 전력이 더 있어야 한다. 더 기다려야겠어. 막아봤자 시간이 더 필요해. 안 되겠군. 시간이 더 필요해.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됐고. 시간이 더 필요해. 날 막을 순 없지. 아직 안 되겠고. 아직 안 되겠고. 난 너무 멋져. 내가 너한테 당하겠어. 난 너무 멋져. 내가 너한테 반하겠어. 생명력이 회복돼. 아직 안 되겠고. 난 너무 멋져. 내가 너한테 반하겠어. 있어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기다려야겠어. 지금 내 모습을 그자들이 봐야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막아버리자 소용없어. 시간이 더 필요해. 난 너무 필요해. 멋져. 내가 나한테 반하겠어.
좀 재밌어지는데. 시간이 더. 아직 안 되겠군. 시간이 더 필요해. 여기는 내실이 엄청 많네요. 위험한 일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안 되겠군. 더 기다려야겠군. 내가 곁에 없으니 나판이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내 뼈를 되찾아주면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죽은 자들이 다시 있을 수 있겠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왕과는 다른 묘실에 있는 게 분명해. 반드시 찾을 거예요. 확실해요.
나의 모습을 그자들이 봐야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난 너무 멋있어. 내가 너 아주 센 녀석이었어. 가방이 꽉 찼군. 시간이 더 필요해. 아직 안 되겠군.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묘실이야. 틀림없이 왕관이 여기 있어. 재밌어지는데. 짐이 너무 많아. 꼬집어 말하진 못하겠지만요. 그야 케인 손에 자랐으니까요. 아, 제 말을. 안 돼. 괴물이 된 레오리가 이 세상에 다시 불러내서는 안 된다. 왕관을 찾았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살아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 수리가 필요하겠군. 어려울 것 없어. 다시 일하니 좋고. 자, 검은 왕의 머리에 처음 씌워지던 때와 똑같소. 산 만드는 일 말고
마음을 쏟을 일거리가 필요하오. 오늘부터는 사는 의미가 있었으면 하오. 그러면 날 도와줘요. 큰일을 하는데 당신 솜씨가 필요해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왕관을 구했어요. 해골왕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 결국 해냈군. 왕관이 있으면 나를 구해냈던 그 방에 있는 잠김문을 열고 왕가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네. 해골왕을 찾으면 왕관을 머리에 올려놓은 다음 처치하게나. 해골왕은 오늘 죽을 거예요. 난 그 별을 찾아야 하니까요. 전 인생 대부분을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하시는 데커드 아저씨와 함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보냈어요. 케인은 뭘 찾는 거죠? 아저씨께서는 지옥의 세력이 이 세상에 쳐들어와 종말이 시작된다고 확신하세요. 그 세월을 보내고서도 여전히 참... 내가 마지막 남은 호라드림일세. 어머니에 대해 뭔가 알아냈나요? 원래 트리스트... 레아와 서로 굉장히 아끼는... 어렸을 때 데커드 아저씨와 함께 온 세상을 여행했... 종말의 예언은 내가 우리 조상이신... 옳은 일이라 생각했기에 나섰을 뿐이오. 디아블로 때문에 레오릭 왕이... 듣자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던데. 어떻게... 디아블로 때문에 레오릭 왕이 미쳤다고요? 레오릭 왕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디아블로에... 레오릭의 영혼은 안식을 찾을... 데커드 아저씨가 돌아오셨다. 해골왕의 소나기에서 아저씨를 구출해서 정말 레오릭의 영혼은 안식을 찾을까요? 이 마을은 정말 레아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았으리라. 그러나 어쩌겠는가? 운명이 아닌 것을. 내가 죽으면 이 연구를 계승할 사람은 레아뿐인데다 이 세계의 미래는 위태롭기만 하다. 관심 갈 만한 세. 곧 죽음이 닥칠지라도 그대의 고통이 더. 어디 출신이죠? 왕의 항구요. 바다. 유실물, 유물 한 점, 붉은색, 남자 주먹 정도. 근처에 용들이 서로 결투를 벌이는 곳이 있다. 가보겠나? 내가 말해줬다고 소문 내지는 마라. 친구야, 함께 명예를 추구합시다.
당신이 살던 시대에 이곳은 어땠나요? 도시마다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이 장관을 잃었죠. 하지만 안에는 부정이 만연했어요. 비제레이가 아주 매섭게 도시를 다스렸죠. 비제레이 마법단 말인가요? 꽤나 옛날 사람들일 텐데. 우리 시대엔 훨씬 극악무도했어요. 지금은 영향력이 약해진 것 같아 다행이지만요. 예언자란 사람도 비제레이였나요? 아니요. 그분은 비제레이를 응징하려 하셨어요. 그자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악마를 불러냈거든요.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오. 아, 정말이오. 가지 마시오. 시간이 더 필요해. 재밌어지는데. 더는 못 들겠어. 너무 많아.
수 없지. 근심이 가득해 보이네요. 무슨 문제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토록 신성했던 곳이 더럽혀지고 폐허가 된 걸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화해봐요. 가방이 꽉차. 영혼에 집중해. 네 마음이 약실물세체다. 다시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당신은 누구죠? 뭐라 하실 겁니다. 제 장비를 지켜주십시오. 보상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곳에 해골한과 단탄을 지으러 왔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경제여,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기사단원 하나가 사약을 깨고 악마의 마녀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무너진 대성당에 그놈들이 가득합니다. 배신자 같으니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장력이 부족합니다. 이쪽입니다. 여기에 제 무기가 있습니다. 내려라! 내부점을 막아라!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의 상사 코르마크입니다. 대고루함을 지키려면 먼저 전달회를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사단에 강력한 창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죠. 악당은 기사단은 하나만 보아도 겁을 먹습니다. 둘이면 바로 무릎 꿇을 겁니다. 마녀단의 사악한 마법에 내 눈이 멀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단의 시도는 시간이 더 필요해. 기장력이 부족하다. 아직 안 되겠군.
더는 못 들겠어. 시간이 더 필요해. 내가 너한테 반하겠어. 더는 못 들겠어. 동쪽에서 군주가 오리니 그의 지세는 붉은 피로 시작되어 하얀 뼈로 끝나리라. 해성의 빛이 비친데 진정한 산의 손에 세 번째 죽음을 맞이하여 국면에 들리라.
공격을 받아라! 이런 건 몰랐겠지, 안 그래? 이유가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해. 아직 안 되겠군요. 막아봤자 소용없어!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런 건 몰랐겠지. 안 그래? 기다려야겠어. 시간이 더 필요해. 이 전열은 더 있어야 더 기다려야 돼. 그분에게서 떨어져. 감히 내 무덤으로 산 것이 온기를 가져오다니. 우리가 뭉개주겠다, 이 지옥의 자식아! 불가능. 도와줘! 아직 안 되겠군. 심장을 도려내 주지.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런 건 몰랐어. 그래? 짐이 너무 많아. 당신과 이 길을 함께 가는 운명이어서 기쁩니다. 이유가 뭐죠? 당신은 영예롭고 용감하게 싸웁니다. 내면에서 타오르는 순수한 영혼이 느껴집니다. 왕기에 굴복했을 때 넌 이미 패배한 셈이다. 시간이 더 필요해.
기다려야겠어. 더 필요해. 안 되겠지. 입장력 부족하다. 짐이 너무 많아. 드디어 별이 떨어진 자리에 왔어. 하늘에서 떨어진 게 당신인가요? 이곳에 악의 기운을 퍼뜨린 장본인이 당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전 하늘에서 떨어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여기 있나요? 저는 저기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맞습니다. 전 위험을 날리러 왔습니다. 어둠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기억이 안 납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케인이 도움을 주겠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겪어도 살아남는 인간은 없네. 자네는 누군가? 정체가 뭔가?
전사 같습니다. 중대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곧 닥칠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유일한 방법이 그 소식일지도 모르네. 한때 하나였던 것이 넷이 되리라. 그중 셋은 하나가 되나 넷이 다시 하나가 되지는 못하리라. 기억나는 걸 말해보게, 이방인이여. 낱낱이. 추락. 할아버지가 레오릭 왕의 기관이었다. 호라드림은 강... 다른 기억은 없어요? 아내 일은 참 안 됐어요. 키리에는 정의의 천사. 벌판으로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백허듯 함께 오신 기사더는 분이 백골 왕의 죽음을 해인을 구하고 어디 보니? 정말로 믿기지 않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의 정체는 백허듯 해인이 안 계셨다면. 케인 영감님 옆에 있는 그 사람 봤어? 공격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어쩌면 하늘에서? 더 기다려야겠어. 시간이 더 필요해. 여기에 검이 있다면 찾아낼 겁니다. 아직 안 되겠군. 막아봤자 소용없어. 기다려야겠어. 아직 안 되겠군. 더 기다려야겠어. 치유가 필요.
건 몰랐겠지. 그래? 익숙한 빛이 없는 건 찾는 건물 안에 있는 게 분명해. 거라고? 뭘 잘못하셨군. 시간이 없군. 싸우는구나. 하지만 다음 조각은 손에 넣지 못할 것이다. 부대인만이 거니는 곳에 떨어졌으니까. 여기보다 교활한 자입니다. 우리 말고 또 누군가가 검을 노리고 있더군요. 광신도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마그다라는 마녀에게서 첫 번째 조각을 빼앗아 왔어요. 마그다가 도발을 하더군요. 두 번째 조각이 있는 곳을 안다고 하면서 말이죠. 고대인만이 거니는 곳에 떨어져... 네팔렘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고대 인간이에요. 저... 마그다의 마녀단은 삼위일체단이라는 고대 종파의 잔당일세. 대악마들을 신으로 섬기지. 마음에 쏙 들만한 물건이 새로 들어왔어. 세상은 참... 시간이 더 필요해. 그거 난감하겠네요. 몇 번 뿐이었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큰 위험에 빠지고 뭔가가 치밀하게 오는데 잘 살려주세요. 시간이
지네.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좀 재밌어지는데. 제가 뒤를 막을게요. 더 기다려야 열고 싶다는 여관 얘기 좀 해봐요. 요즘 세상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요. 여인의 휴식처 말이에요. 당신도 몸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야죠. 아직 안 되겠군. 시간이 더 필요해. 공격해!
더는 못 들겠어. 우리 가족의 저주를 풀어주세요. 땅을 긁는 소리가 자식,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참견쟁이 딸이 우리 딸이 어리석 우릴 방해하다니 어리석어. 당신 도와주시오. 저들이 내 친구를 죽이려 하오. 무언가 하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내 친구를 죽일 거요. 이 결박부터 좀 풀어주고 무슨 일인지 직접 보시오. 놈들이 당신 친구에게서 뭘 원하죠? 사샤는 그냥 농부의 딸일 뿐이요. 그런데 사샤에게 도둑들이 탐내는 유물이 있어. 이봐, 좋게 말할 때 들으시지?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했다고! 이걸 못 찾으면 나에게 우리 심장을 파내버릴 거야! 이걸 못 찾으면 나에게 우리 심장을 파내버릴 거야! 놔줘. 유물은 아가씨 거니까. 이 건달이라는 말을 정말로 믿나? 좋다. 멍청한 것들. 둘 다 죽여주겠어. 철석의 연습하는 기분. 더 기다려야겠어. 봐라, 도둑 조합원들이 널 찾아내고 말 테니. 자기, 여기 유물이에요. 부탁한 대로 숨겨두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꾸 의심하시는데 일단 결혼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럴 날도 멀지 않겠죠? 물론이지. 얼른 자리 잡고 조용하게 살자고. 밭도 갈고 새끼 아니 아이도 키우며 말이야. 그런데 먼저 이 유물을 팔아야 하거든. 아, 그래서 여기 이 친구와 먼 길을 가야 해. 나와 가겠단 말인가요? 아, 물론이요. 시장 형편에 빠삭해 보이는 친구로군. 자자자, 앞장서시오. 잠깐, 유물이 가짜잖아. 세상에, 왜 진작 몰랐지? 하지만 결국 잘 된 것 같소. 뭐 당신도 도움이 필요한 듯하고.
나도 여기에 있기보다 싫으니까. 이런 범죄자의 말에 귀가 솔깃하시진 않았길 바랍니다. 약혼녀는 어쩌고요? 약혼? 내가 결혼이나 할 사람을 보여? 고소에는 알라릭과 이 사원에 대해서 안 좋게 적혀있네요. 당신은 수호자 알라릭이 틀림없어요. 데코드 아저씨가 말해주셨어요. 오래된 파멜의 먹구름이 숲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레르트 함께 인정합니다. 아니요, 이들은 악령이에요. 강력한 상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경계, 그들을 물리쳐! 가방이 꽉 찼군. 심각하군.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계석은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 파괴의 군주 바알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 세계석을 타락시키자 티리에르. 죽은 자들을 처리했고 케인도 마을에 돌아왔으니 이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소. 우리 뭐죠? 데코드 아저씨는 검을 복구하면 이방인이 기억을 되찾을 거라고 믿으신다. 아저씨의 또 다른 망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불길한 사건이 계속되니 이제 정말 겁이 난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오늘은 포기해라 괴물아. 좋을 수가 없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도 새로운 미지의 땅을 탐험하며 악을 소탕하기를 즐깁니다. 전 행복했던 추억 많은 건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오늘은 포기해라, 깨우라. 정말 놀라워요. 어렸을 때 사회 전문으로 찾아 백호대 아저씨와 다니던 친구가 문을 되찾았어. 왜 그래야 되지? 재밌어지는데 더 강해질 줄 몰랐는데.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고대 유물과 고서를 찾는 일에. 사원의 수호자와 맞서라. 그들은 내 형제자. 시간이 더 필요해. 위대한 용사와 견줄만 하다. 이래도 네 정체를 부정하느냐? 가장 신성한 영혼의 말은 진실입니다. 오비한 영혼께서 애써 여기까지 죽으러 오셨군. 마그다! 누굴 데리고 온 거지? 아드리아의 딸인가? 오호라! 범상치 않은 힘을 지닌 아이로군. 어머니에게 다가올 운명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걸까요? 당신을 괴롭히려는 수작이죠. 신경 쓰지 마요. 마그다가 당신에게서 느꼈다는 힘은 무엇입니까?
가까스로 마그다보다 먼저 두 번째 조각을 손에 넣었어요. 내 물건은 차원이 다르. 사방팔방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겨우 모았다오. 이 마녀단에 대해 아는 것 있어요?
여보, 그런 은근한 눈빛으로 우리 영웅을 있잖아요. 여기서도 불길이 보여. 워담이 불타고 있어. 워담까지 가는 배가 필요해요. 가는 건 문제없지만 워담은 지금 난리통인댑슈. 마을이 온통 박살나고 있어. 신녀들이 제 발로 죽음을 맞으러 왔고 마그다가 가까이 있어. 도와주시오. 가족과 이웃이 예배당에 숨어있어. 그리로 가야하오. 하지 마세요. 죽을지도 몰라. 시간이 더 필요해. 그 검은 내가 가져간다. 이럴 수가. 마을의 정부 불태워버릴 것이다. 더 기다려. 왜 그래야 돼? 저기처럼 보이십니까? 아직 안 되겠고. 생명력이 회복분에 살았어. 생명의 흐름이시오. 하늘에서 떨어진 칼자루를 찾고 있어요. 강력한 마법의 힘으로 빛이 나는 건데 혹시 본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발견했습니다. 가져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질한테 지키라 했습니다. 가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전 트리스트롬에 돌아가 데커드 아저씨를 돌보겠어요. 이런, 여기 없잖아. 영놀이나 하는 동안 나는 검주각 세 개를 모두 손에 넣고 이 친구들도 붙잡았다. 눈치챘어야 했는데 케인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너한테 달렸다, 킹. 호라드림의 기술로 검을 고쳐라. 아니면 네가 아끼는 레아가 끔찍한 죽음을 맞는 꼴을 보던가. 이 모든 고통과 파괴, 대체 이 검이 내게 뭐란 말이냐? 내게는 의미 없지만 그날 주인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이번엔 내가 졌다. 하지만 검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없다면
내 것이 되리라! 아저씨,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검을 복구하는 일이다. 예상대로야. 이 검은 천상의 것이야. 그 이방인은 천사란다. 일지를 유심히 살펴라. 진실은 그 안에 있으니. 이건 아저씨! 이 힘을 마음대로 쓸 수만 있었어도 아저씨를 구했을 텐데. 자책하지 마요. 케인이 죽은 책임은 마그다가 져야죠. 마그다, 그리고 주인 벨리알. 일지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지면에서 어둠이 솟아나면 천상에서 천사가 내려오리라. 그 이방인이 이 모든 일의 열쇠예요. 그 사람이 천사인지 인간인지 모르지만 이제 검이 있으니 기억을 되찾겠죠. 힘이 솟아올랐을 때 순간적으로 마그다의 마음을 읽었어요.